안녕하세요. 짜리와 몽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버스에 탔는데요. 어디 가는 거죠 오늘? 주황산이요. 네, 주황산 주산지 경상북도에 있더라고요. 네, 그 행 버스를 탔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27분. 저희가 그러니까 5시 한 40분쯤에 이제 집에서 출발했고, 물론 그 전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엄청 피곤해요. 네, 그럼 이따가 주황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미세먼지다. 오늘도 서울은 뿌옇다. 선생님 여기 잠깐만, 화사 휴게소인데 이거 안개 뭐예요? 여기 실합니까? 소박지 않아야 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나 버스에서 엄청 꿀잠 잤어. 시간을 계속 잠만 자더구만. 아니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니까 깨우면 짱 내더라고. 깨우지 마라. 아씨 하지 말라고. 와, 여기 보여주세요. 저기 주산지랑. 저 이거 사면 돌려주자. 주산지가 뭔데? 주산지는 산이 아니고 그 계곡 같은 거. 계곡? 그게 여기서 잠깐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겠습니다. 주산지는 호수, 연못, 저수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야, 가을이다. 진짜 가을이야. 하늘도 너무 맑고 여기 오니까 미세먼지가 없는 것 같아. 아, 머리가 눌렸어요. 여기서 잠깐 관광버스 여행에 대한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몽땅이가 앞서 뒷머리가 눌릴 정도로 잠을 청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쉬면서 피로를 회복하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료수 파워에이드 하나 사자. 파워에이드? 응. 안녕하세요. 야, 이거 성전 들고 마주 보고. 와, 근데 송이라면 먹어보시다. 이 송이라면도 봐라. 대사님, 여기가 주산지 가는 길이에요? 예예.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여기서 잠깐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겠습니다. 주산지는 주황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30분밖에 안 나왔어? 아, 이게 여기 관광버스. 1초의 조금 단점은 너무 시간이 촉박. 아, 내가 일단 설명해 드릴게. 이거 그러니까 12시 10분까지 오래요. 이게 원래 11시에 일정상은 11시에 정차를 해서 이제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늦었어요. 관광버스 여행 시 단점에 대해서 재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목적지까지 도착 시간이 지연될 경우 나의 관광 시간 짧아짐으로써 내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근데 중요한 게 단체 여행이다 보니까. 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여기서 놓치면은 된다 진짜. 여기서 이제 12시 10분 안에 못 하잖아. 응, 여기서 놓치면 진짜 그건 좀 그래. 응? 아, 근데 진짜 산 냄새 난다 확실히. 그렇지. 와, 산 냄새 나. 와, 저 절벽 봐봐. 하, 저런 거 찍어야 되는데, 그치? 주황산이 그 한국의 3대 암산, 암산 중에 하나가 주황산. 빨리 빨리. 와, 근데 경치가 진짜 장난 아니네. 빨리야 빨리.
다이 시간 체크하면서. 와, 근데 진짜 풍경 장난 아니다. 확실히 진짜 즐긴 팁이다. 뒷산보다는 다르네, 진짜. 뒷산이랑은 달라요, 여러분. 아, 근데 중요한 거 보기 전에 내려가면 의미가 있나? 놀라운데? 이게 그냥 다야, 여기는. 아니야, 그 주산지야, 여기. 그 주산지를 봐야지. 그냥 산 올라가면은. 계곡이 아니고. 계곡이 없어. 아까 봤는데 말랐다니까? 동굴 아니, 그치. 한 번도 안 말랐대. 수심 8m야. 아니, 저기 방금, 옆에 있는 여기서 잠깐 궁금증을 아니야. 해소하고 가겠습니다. 주산지는 길이는 200m이고 평균 수심 약 8m인 곳인데요. 현재까지 아무리 오랜 가뭄에도 물이 말라 밑바닥이 드러난 적이 단 한 번도 아, 없는 보다. 곳이라고 합니다. 에이, 이상입니다. 호수? 호수인가 봐. 아, 호수야, 호수 맞아. 그걸 왜 펴놓겠네. 봐봐, 아, 이제 담아봐. 자, 돌려. 이야, 보이십니까 이게? 이게 주산지. 이게 바로 주산지다. 아, 여기 전망대도 있고 입구도 있고 순수 화장실도 있네. 아, 여기가 수심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고? 아, 원래 마른 적 없게 생겼네. 이야. 시간 되나? 내려가야 될 걸. 이제 내려줄게. 파랗게. 아니, 그럼 안 왔어. 내려갈 때는 이거 이렇게 찍으면서 내려갈까? 응. 이렇게 찍으면서? 다 편집할 거 하지 않아? 나옵니다. 하긴 이렇게 찍으면서. 아, 하긴 올라오고 싶었으면 내려갈 때 안 찍을게. 좀만 찍어, 좀만. 이렇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진짜 나무가 장난 아니다 여기. 그치? 아, 우리도 셀카로 찍자. 응? 어제 동영상이 있는데 뭘 셀카야? 저기 밤을 바라보고 안 찍었어. 됐어. 너무 찍어야지. 빨리 와. 아, 싫어. 왜 싫은데? 귀찮아. 여기 뭐 바람기 같은 게 안 보이네. 바람도 없겠지요. 왜 안 보여? 산이 바람 불었어요.